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9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식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리틀 띵스라는 매체에서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9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햄 좋아하시죠? 저도 참 즐겨 먹었었는데요. 최근 2015년 10월에 WHO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안 좋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방부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을 하면 대표적으로 성미염과 술 그리고 담배가 떠오르죠. 또한 가공육에는 색감을 위한 발색제와 여러 가지 첨가제를 비롯해 다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에 들어오면 3시간 내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해서 고혈압이나 각종 암의 위협은 물론 특히 심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먹는 순간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간에 안 좋은 과당 덩어리인데요. 과당은 설탕보다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탄산에 포함된 인산염은 칼슘을 배출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속에는 매우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있어 해로운데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비만을 일으키고 성장 저하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면 탄산음료가 정말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통조림입니다. 간편한 조리식품 중 하나인 통조림은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조림이 안 좋은 이유는 깡통 내부에 생각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조림 내부에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는 환경 호르몬으로 유통 과정에서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드셔야 한다면 통조림 속 액체는 모두 버리고 안에 내용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 영양학 박사 마이클 허트는 아이스크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이 그토록 안 좋은 이유는 인공색소와 설탕 등 혼합된 첨가물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스킨라빈스 회장도 자사 아이스크림을 내 아들마저 먹이지 못할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은 아토피와 비염, 심지어 심장마비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당분이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기 때문에 설탕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카카오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설탕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을 드신다면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레인지 팝콘입니다. 전자레인지 팝콘이 안 좋은 이유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팝콘 봉지의 대부분이 환경오염 물질로 코팅돼 있어 우리의 뇌신경과 간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공 버터 양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디아세틸은 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매일 전자레인지 팝콘을 먹은 남성이 심각한 폐질환에 걸린 것을 보면 의사들이 왜 팝콘을 먹지 않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가 안 좋은 이유는 과공 과정에 들어가는 글루텐이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밀가루는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만성변비와 비만은 물론 면역체계까지 약하게 만들어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는 무지방 우유입니다. 무지방 우유가 안 좋은 이유는 완전 우유에 포함된 좋은 영양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무지방 우유를 찾는 이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우유 속 지방을 덜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우유에 포함된 지방이 큰 비만을 유발하거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 적절한 영양소가 포함된 완전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마가린입니다.
고소한 맛으로 사용되는 마가린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마가린이 안 좋은 이유는 과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린은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 사용하신다면 마가린보단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라는 사실에 저 역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 없이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의 건강에 분명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찾아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